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운영장비, 운영장비와 투표제 분류기 등 주요 선거장비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입과 강유정 사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전투표 운영장비,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간 합의하에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운용 장비는 본인 확인기,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무전전 전원장치, 유무선 통신 장비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게 되면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인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선인, 사인, 구시군위원회 명, 일련 번호를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에서는 전달받은 투표용지 정보 중에서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구시군위원회 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를 조합하여 총 31자리의 2차원 바코드 값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청인, 사인, 2차원 바코드 값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그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되어 선거인이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등 31자리 외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선거인에게 교부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가 없어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그 사용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은 무선 랜카드가 없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고 외부와의 통신, 해킹이나 개표 결과 조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과 상용 노트북 내부를 비교하여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일각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있다며 주장하는 영상에서 의혹의 근거로 보여지는 노트북은 사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은 납품 시부터 무선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후에 선거장비 내부 구조 공개 시간에 사용 노트북과 분류기의 노트북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가 분류기의 이미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 PC에 전달하게 됩니다. 운용 PC는 정규의 투표지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기표 형태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의 기표 내용을 일관으로 심사 확인하면서 개수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이 되어져서 기존의 표준형 투표지 심사 개수기와는 별도로 확장형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투표지 투입부 그리고 개수 속도와 묶음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부, 투표지 적재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CIS 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부품은 전혀 없는 장비로 단지 투표지 매수를 세는 단순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장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외부 통신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장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